안녕하세요. 농촌브라더입니다. 지금 하얀색 비닐이를 씌워놓은 곳은 청양고추를 심었고, 지금 이 밑으로 검정색 비닐이가 쳐있는 곳은 일반 고추 모종을 심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청양고추를 쫄대를 이용해서 비닐이를 씌워서 재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청양고추를 좀 빠르게 심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한두 개 빼고 전멸됐습니다. 전멸의 이유는 날씨가 너무 좋다가 아침에 하얀 된서리가 내려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고추 모종이 다 녹아버렸습니다. 어떻게 녹았냐면 여러분, 고추 모종이 지금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. 고추 모종이 냉해에 정말 약한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.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서 서리만 보호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고추 모종은 서리뿐만 아니고 추운 날씨에 냉해 피해는 처참하게 이렇게 죽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러면서 또 농사도 배우고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또 이런 무모한 도전을 안 하기도 하고, 농사란 거는 이 농부가 하는 역할은 한 10%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. 10%의 노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90%는 하늘의 날씨가 농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. 농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농사가 잘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는 지금 이 자연, 이 하늘, 하늘에서 한 90%를 농사를 져준다고 봐야겠죠. 무모한 도전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. 아주 다 전멸했구나. 다 전멸했어.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. 농촌브라더 청양고추가 한 200주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한 1200주에서 1500주는 일반 고추를 하는데 올해 청양고추는 망해서 모종을 다시 사다가 심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추 모종을 다 날렸습니다. 이렇게 실패를 맛봐봐야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농사의 경력이 또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농촌브라더 이 청양고추는 망했지만 일반 고추는 올해 농사를 한번 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물 부족으로 많이 힘들었던 고추 농사, 고추밭 옆에 바로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. 물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고추 모종 심어가지고 수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양고추들아 미안하다. 무모한 도전이 이런 실패의 원인이 됐구나. 농촌브라더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